인천 순복음교회 키워드로 구글과 다음 그리고 네이버 검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구글에서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쳐 있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약 41만 4천 개가 돼 있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동영상은 세 개가 불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색 첫 페이지고요. 구글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도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검색어가 나오고 그리고 홈페이지 프리미엄 링크 뉴스 4개가 나오는데 뉴스 4개가 전부 다 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JTBS, SBS, 한국경제, 또 머니투데이. 장소에 대해서는 지도가 나오고요. 동영상이 5개가 나오는데 2개가 카카오TV, 그 다음에 또 카카오TV에서 사회사건 사고 동영상 2개가 불입니다. 그리고 3개는 우리 수화통역해 주시는 설교 영상, 그리고 은연부 영상, 수화통역 영상입니다. 사이트로 순복음 부평교회, 또 한일순복음교회, 희애나무회예선교, 성광순복음교회, 백과사전입니다.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도 4개가 나오는데 4개가 전체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카페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네이버로 다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입니다. 네이버도 뉴스가 현재 4건 중에 3건이 인천 순복음교회 화제인데 그한 건이 부평순복음교회 이웃돕기 쌀나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가 있고 네이버 포스트 두 건이 불입니다. 그다음 블로그를 보시겠습니다. 블로그를 보시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관련된 글에 대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불이 되는데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웹사이트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새로 오신 새신자도 검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귀한 일, 좋은 일들보다는 물론 최근에 일어났던 불에 대한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많은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 영상들과 블로그와 카페가 올라오지 않고 성령의 불이 아닌 화재의 사건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SNS와 유튜브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함께 할수 있도록 섬겼으면 좋겠습니다.